평양유가운 파육원입니다. 여기서 파육원 생활을 한지 한 7년 되어옵니다. 올해 3살 잡힌 이 4명의 어린이들을 제가 맡아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귀엽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애들과 함께 있는 저의 파육원 생활의 여러 터막들을 여러분들이 즐거움 속에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침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식탁에 오르는 반찬은 색이다 다릅니다. 이렇게 어리알바, 어리고기, 버거버섯을 비롯해서 용량가 높은 음식들이 차려지고 나는데 그 반찬의 가짓수와 구람수는 국가에서 제정한 공급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빨리 먹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는 날입니다. 우리 육아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는 날인데 오늘 제가 맡은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려갑니다. 보세요. 보람이 이달에 0.5kg이나 불었구만요. 키는 1.5cm나 컸던데 정상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선생이 키운 애들이 정상 기준보다 높아졌습니다. 전 제가 맡은 아이들이 이렇게 키도 몸무게도 늘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재는 이 키와 몸무게를 재는 날이 저에게는 가장 기쁜 날들 중에 하루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철남이는 꽃창 가수처럼 정말 잘 부릅니다. 우리 평양유가원에서는 세 쌍둥이, 네 쌍둥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세 쌍둥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한번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강이, 아유 우리 주강이 새로 컸구나. 아이고, 우리 평양유가원에서는 아홉 쌍의 세 쌍둥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게 되면 광명성이 됩니다. 얘는 마디 주강이, 얘는 주명이, 얘는 주성이라고 합니다.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똑같이 생겨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척 보기만 해도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새쌍둥이, 넷쌍둥이들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맡아 키워주고 있습니다. 새쌍둥이, 넷쌍둥이 임신부로 확진되게 되면 그가 누구든 평양 산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새쌍둥이, 넷쌍둥이들을 낳은 다음 국가에서 일정한 기간 보약제를 써서 이 산모의 영양을 회복시켜 퇴원을 시키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몸무게가 2kg 이상 될 때까지 산원에서 맡아 키워주다가 해당 지역의 육아원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우리 새쌍둥이, 넷쌍둥이 어린이들은 만 4살이 되면 부모의 곁으로 가게 되는데, 이 그들이 집으로 갈 때 되면 국가에서는 그들이 원래 쓰고 살던 집보다 더 크고 훌륭한 집에, 그리고 갖가지 가구들과 생활 필수품까지 꾸준히 갖추어진 집을 배려해주게 됩니다. 정말이지 우리 새쌍둥이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받는 국가적인 혜택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은 새참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젖제품과 과일, 단가리를 먹습니다. 같이 앉아요. 자, 한 점이 두 개가 선 점. 앉아요. 두 개가 선 점. 아이들이 먹는 이 젖제품에는 당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에 의해서 엄마나 아이들에게 젖제품을 공급할 때 대한 결정이 채택된 후 엄마나 어머니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보육원들도 어머니들 못지않게 정말 기뻐했습니다. 어머들 산유 마시세요. 조산유 마시세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 아이들이 이 젖제품을 무척 좋아했고, 또 이 젖제품은 아이들이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차려지는 이 젖제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크게 되면 자기들이 얼마나 고마운 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행운아들인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가끔 재미나게 하루를 보낼 적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애들이 과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아이들의 모습은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좋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원인 나도 좋은 하루, 이 하루가 이 나라에는 느사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